벌금으로 너스 프로바. 너희 같은 쓰레기를 낳은 어머니들은 뭐 그렇게 수련을 했다고 산부인과에서 그 비싼 영양제를 쳐 맞으시고 미역국도 쳐 드시고. 야!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야? 너 뭘 믿고 그렇게 개기냐? 야 이 신현아, 실력도 없는 게 선생 돼서 학생들한테 폭력이나 일삼고. 야 너는 지금 완전 개또라이네. 쓰레기 앉아. 앉아. 빨리나. 이 씨발 이게 뭐였어? 미쳤나? 이 새끼야! 잘 들어. 이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바로 폭력이지. 이 씨발 새끼야! 20대 1로 싸움을 벌이려는 한 학생, 그리고 물건을 훔쳐 경찰에게 쫓기는 한 남자, 또한 VIP 클럽을 다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던 국회의원의 딸. 이들 셋은 쓰레기 같은 불량 청소년들만 모아놓은 섬으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인사라도 할까? 난 철기라고 해. 난 민혜나. 거긴 클럽도 없고 술도 없고. 진짜야? 그럼 완전 감옥이잖아. 돌아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야, 너 몇 학년이야? 너 부평고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거기 싸움장이잖아, 전설의 20대 1. 20대 1? 우리 친하게 지내자. 똥폼즈 그만 잡고 잘난 척하게. 한편 아이들이 전학을 간 그 섬엔 신과 같은 권력을 지니고 있던 교장이 있었는데. 누구야? 필수.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던 뭐야? 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순간 아이들이 도착합니다. 새로 입수한 학생들입니다. 들어와! 이 와중에 혜나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데요. 민혜나. 네.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다. 아버지가 정계에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구만. 훌륭한 건 모르겠고요. 돈은 많죠. 어이, 의원님한테 그 무슨 말버릇이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얼마나 고군분투 하시는데. 지들끼리 물어뜯고 뜯기려고 고군분투 하는 거겠죠 뭐.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은 다 다른 법이다. 여기서도 말썽 피우면 무조건 퇴학 조치다. 여긴 너희들이 다녔던 학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여기서는 내가 왕이다. 내 말에 무조건 따라. 너희들은 잠깐 나가 있어라. 혜나, 넌 잠시만 여기 있어. 이리 와서 앉아라. 혜나야, 넌 일주일 후면 여기서 나갈 거니까 생활하는 동안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고. 넌 쟤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여기서 나가면 의원님한테 내 말 잘 해줘야 한다. 아, 의원님이 뭘 좋아하실라나. 돈이요. 그때 교감이 들어와 끔찍한 소식을 전하는데. 교장 선생님, 아니 학교에 그 미친 돼지가 나타나가지고 난동을 부르는 바람에. 그 소식은 교장이 목숨보다 아끼던 고양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나비를 죽여버렸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방금 전까지 여기 있던 우리 나비가 미친 돼지 새끼한테 죽어! 그렇다니까요. 아니 보통 돼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날렵하고 사납던 나비가 아니 이게 시바몬 모수가 딱 죽어버린. 에이라 씨! 아유, 미친 새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 미친 돼지 새끼 지금 어딨어? 지금 소각장 비켜! 아유. 그렇게 교장에게 벌벌 기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교감은 학생들에게 대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데. 야, 니들 일로 와. 이 새끼들아, 누가 니들 보고 나가 있으라고 했어? 교장이요. 그래. 뭐, 교장이요? 야, 이 새끼야. 교장이 네 친구냐, 이 새끼야.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앞으로 교장 선생님이라고 좀 붙여. 선생님. 알았어. 에. 같은 시각 교장은 고양이를 찾으러 소각장으로 뛰어가는데. 그래서 그 돼지 새끼 어딨어? 저 숲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개씨, 나비를 왜 돼지 새끼한테 보냈어? 예? 교감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 진짜. 아니 전 돼지 잡으려고 죽으려고 여기까지 뛰어갔고 자기는 그 담배만 피고 있었으면서 그... 똥 냄새 나는 아가를 쳐다 너 이 새끼야. 어, 그 총을 안 되는데.
이런 쪼다 같은 새끼. 그날 밤 기존에 있던 양아치들이 방을 배정받은 아이들에게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야, 씨발 조용히 하고 잠이나 쳐자. 아, 씨발. 아, 씨발 한 대 치겠네. 그만해라. 야, 이거 나라 이 씨발 새끼야. 그렇게 정식은 기존에 있는 양아치들 다수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씨발 새끼가. 씨발. 뭐 이 씨발 진따 새끼들 밟아버려. 나와. 야, 씨발 이 개새끼 밟아. 야, 씨. 그렇게 일진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할 때 그들보다 더 악마 같은 지도교사가 나타났는데요. 벌써? 니들 뭐하니? 잠 안 자니?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장사 싸움 발길이네. 바깥 세상하고 틀리다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못 들었니?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요. 그래? 응, 닥터리. 근데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그지? 아이, 뭐니 이게? 야, 너 잘생겼대요.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거기 숙이면 부쳐. 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어, 나봐. 아, 씨발 진짜. 나봐. 아, 아프잖아.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응? 한편 해나가 있는 여자방에서도 텃세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첫 키스는 언제? 중2 때였나? 중2 때면 이때지. 연나가 뭐니? 응? 난 너희들하고 레벨이 달라. 레벨이 어떻게 다른데? 다르지. 난 명품, 쟨 짝퉁. 그리고 넌 쓰레기? 쓰레기? 니들이야말로 명품. 아니, 짝퉁 쓰레기들 아니야? 걸레 같은 년이 맨상 확 거부된다. 그거 봐. 네가 못 그으면 내가 긋는다. 언니 개념 봐. 야! 야! 너희들은 또 뭐냐? 그날 밤 정식과 철기는 싸웠다는 이유로 돼지우리에 갇히게 되죠. 이제 소리 안 들린다. 씨발 이게 무슨 소리였지? 태학 당하고 마는 건데 잘못 온 것 같다. 에이 씨발 버큐다 학교 퍽퍽 선생 새끼들 다 되잖아. 참 그 새끼들 말만 10시 한 번 다? 잘 챙겨봐라. 너희들은 잘못 온 게 아니라 잘못 걸린 거야. 에이 쓰레기들. 무섭다 야. 야 뭐 이렇게 너 싸움 이렇게 막 했냐? 아유 아까 잘 덤비더라. 아 씨. 야 내가 이 지옥의 숨에 왜 온 줄 알아? 네가 또 쓰레기들 짓밟다가 이 학교로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 정년은 내가 다 채워서 그 연금을 받아내야 되거든. 연금을 받아내야 내가 먹고 살지. 도와주라. 도와줘. 하, 진짜 조용해. 다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니 뭐 알고 싶은 사람도 없어 여기는. 잘 보자. 다음날 참교육을 당한 일진 광태는 보복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야 진따 새끼는 아직 우리 안에 갇혀있지. 가서 빨리 나가 깍지 못해 봤나. 근데 그 싸움 잘하는 애 어째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던데. 그래서 뭐 못하겠어? 아니 난 그냥 네가 먼저 하면. 아이 지질한 새끼. 뭔 씨발 여우계단 맞냐 이 씨발 새끼야? 아이 씨발. 아. 어휴. 밥들 많이 먹어라. 야 이제 숙제들 다 했어? 이따 시험 본다. 이제 대답 안 하니? 예. 해나는 지도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정식과 철기를 돼지우리에 가둬놓았기 때문이었죠. 야, 밥을 먹었으면 식판을 가둬놔야지, 그지? 가서 빨리 갖다 놓고 가. 아, 아 씨발 진짜. 아유, 길. 아유, 그래, 더 쳐봐. 첫날부터 학생들을 반 죽이더니 이제 눈깔에 뒤집혔냐, 씨발? 예,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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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 이거 대놓고 나가. 아이고,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쟤네 아버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쟤네 아버지가 뭔데요? 아 그리고 교장 선생께서 쟤를 특별하게, 특별하게 아끼라고 했단 말이야. 신경 쓰라고 했단 말이야. 교장 선생님? 그래. 잠시 후 볼일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교장은 죽은 고양이의 묘지가 파헤쳐 있는 걸 보고는 놀라서 달려갑니다. 나비야! 나비야! 교장 선생님 오셨네. 에? 나비야! 그리고 교장의 딸랑이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뛰어가는데요. 몇번 안 들어가? 비웅이신들 아유 존나게 잘도 뛴다. 저 늙은 교감 새끼 1등이 1등 씨발. 저 개새끼 저 씨발 새끼 저 꼴찌야 꼴찌 저 새끼 저거 나비야 나비. 곧이어 대노왕 교장은 멧돼지를 잡으러 직접 출동하는데 야! 교사쌤 어디가 교사쌤! 에이씨 이것들은 뭐야? 아 얘네들 어젯밤에 난동을 피워가지고요 그 지도 선생이 여기다 가져 놨습니다. 에이 피자! 에이씨 자랑 시간 조용히 없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같은 시간 양아치들은 친구의 손수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악마 같은 지도 교사가 들어옵니다. 차량 선생님께 금면. 안녕하세요. 너 지랄한다. 그리고 자신의 화풀이를 문제를 풀지 못한 학생들에게 하는데. 빨간 먹으라. 너 스프로 봐. 이어서 자신의 말을 무시한 해나까지 불러냅니다. 민혜나, 나와서 풀어. 그렇게 해나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불러냈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막힘없이 풀어내는데요. 그리고 그때 해나의 친구 정식과 철기도 교실로 복귀하자 해나는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와, 아무데나 앉아. 그리고 지도교사는 해나에게 화풀이를 하지 못하자 다른 학생들을 들들 볶기 시작하죠. 아이고, 너희 같은 쓰레기를 낳은 어머니들은 불쌍하다, 불쌍해. 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불쌍하다고. 안 그러니? 뭐 그렇게 훌륭한 일 했다고 산부인과에서 그 비싼 영양제를 처음 맞으시고 몸조리 하신다고 미역 선 넘는 발언을 참지 못하고 해나가 또다시 반발하는데 야!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야? 아 그럼 네가 선생이니? 야 너 뭘 믿고 그렇게 개기냐? 아 네 애비? 네 애비가 국회의원이지 네가 국회의원이야? 그러잖아 야 이 미신년아 여기서 아빠 얘기가 왜 나와? 실력도 없는 게 선생 돼서 학생들한테 폭력이나 일삼고 그러고도 네가 선생이야? 야 저 여자가 완전 개또라이네 너 개또라이구나 들었어. 어? 야, 얘나 선생님이 학생을 왜 때려? 안 때려. 선생님이 학생을 왜 때려, 그치? 선생님 말이야. 쓰레기들만 때리는 거야. 쓰레기지. 애들 다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누가 쓰레기인지 분간이 안 가나 봐. 쓰레기 앉아. 앉아, 씨. 앉아, 씨. 빨리나. 뭐하냐? 이 씨발 이게 야 너 아빠 믿고 그런 거니? 돌았어? 미쳤나? 미친 새끼야!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정식이라 할지라도 지도교사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폭력이지 어차피 너희들 학교가 싫어서 여기로 떠오르는 쓰레기들이니까 야,
같은 시간, 교장과 그 일행들은 고양이를 죽인 미친 멧돼지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교장이 실수로 미친 멧돼지에게 물리고 맙니다. 교장님! 그 길로 곧바로 교장은 양호실로 실려오는데. 미친 돼지, 얘 바짝 도겨는 미친 돼지한테 물렸어. 물리셨다 그랬죠? 안 물렸으니까 왔지. 한 혀는데 왔겠어. 좀 빨리 좀 봐봐 어떻게. 아유 너 뭐 하고 있어. 왜 빨리 와서 헬기 띄우라고 그래. 아이 저리 가서 빨리 전화해봐. 에? 아니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사고가 좀 있었어요. 아이고 미친놈. 아이 따라오라서 따라왔으면 이런 일 없지. 재미가 있어. 여보세요. 왜 전화 안 돼? 어?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그때. 교수님. 괜찮으세요? 아, 소독하고 주사하는데 맞으셔야 돼요. 교장이 깨어났지만 무언가 상태가 이상해 보였는데요. 내 방에 갈래.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김선생! 부축해. 그리고 이상하게도 외부 통신조차 모두 먹통이었죠. 대한민국에서 119 개새끼들이 전화를 안 받아 이거. 전화 전화 안 돼. 빨리 넣어서. 이거 뭔 전화가 돼야 말이지 이거. 잘되던 전화가 왜 갑자기 안 돼? 랜드를 알아? 나한테 지금 반말한 거야? 그래. 아니 저 음악 좀 틀어줘. 음악이요? 예 교장생. 여보세요? 이게 뭐야? 악어 혈액에서 추출한 건데요. 강력 항생제래요. 악어 피에서 약을 만들어? 네. 광견병에 좋은 신약이라네요. 그래. 수고해. 걱정 마세요. 그래. 같은 시각 손수건을 주우러 간 여학생은 끔찍한 몰골로 변해버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교장을 발견하는데. 그리고 미친 듯이 이 사실을 양호 선생님에게 알려보지만 노래소리 때문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장난 맞춰줄 분위기 아니거든? 아 씨발 교장이 진짜 미쳤다고! 아 씨발 진짜! 아! 씨발 왜 이러세요 교장 선생님. 결국 그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아이들은 교장실로 뛰어가지만 악마 같은 지도교사가 또다시 막아서죠. 들어가 있어. 내가 좀 이따 애들 찾으러 갈게. 족가. 아! 들어가 있어. 양호 선생님 위험해. 비켜! 들어와라. 못 가! 들어가 있어. 비켜! 안 들어갈래? 들어가. 대체 원하는 게 뭔데요? 양 선생님이 위험하다고요! 그때 교장에게 물린 또 다른 선생. 지도 선생! 내 권을 거! 양호 양호 선생! 도망가 도망가! 에이. 그 순간 교 선생님! 그렇게 순식간에 학교는 진짜 지옥으로 변하는데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 그래 난 괜찮다.
선생님들이 이상해요. 양호 선생이 김 선생을 물었어요. 교장 선생 어떻게 된다? 이 상황에서도 교장 걱정하세요? 교장도 미쳤어요. 아니 양호 선생이 그 영양 선생을 물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 지들끼리 물고 빨고 지랄 났네 아주. 김 선생, 김 선생 가보자. 잠시 후 코를 물린 김 선생을 찾아내지만. 그 또한 괜찮아? 괜찮은 거야? 좀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코 어떻게 이거? 그렇게 가까스로 도망치는 데 성공한 그들은 교장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이 필요했는데요. 여기서는 말이야 오래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그래 광태 너는 말이야 교장실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써 핸드폰을 신고하고 와. 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어딜 나가요? 일진이란 놈이 겁은 많아가지고 에휴 그럼 용감한 교감이 다녀오든가. 아니 왜 다 반말이야. 아니 이러면 나는 얘네들 지켜야 되잖아. 지키긴 무슨 교장 뒷공민이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씨. 그때 제가 다녀올게요. 정식이 핸드폰을 구하는 일에 자원합니다. 그럴래? 그리고 그날 밤 정식이 핸드폰을 구하러 나가려던 그때 좀비들이 습격합니다. 그렇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지만 홀로 도망치지 못했던 한 여학생은 결국 그리고 이 와중에 정식은 핸드폰을 구하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정식을 걱정하는 해나. 진짜 걱정돼 미치겠다. 야, 그렇게 걱정되면 너 따라가지 그랬냐? 아,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러잖아. 무슨 걱정이야. 지금 우리가 더 걱정돼 죽겠구만. 그래, 걔 싸움도 잘하잖아. 병신아, 상대가 좀비잖아. 물리면 끝장이라고. 좀비? 아니 좀비도 모르냐 이 병신아. 교장, 돼지한테 물려서 저렇게 된 거예요? 물리면서 광견병 같은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저렇게 된 것 같아. 그럼 그 바이러스를 광견병 돼지가 옮기게 된 거네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밤에 들리던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놈들인가 봐. 야, 근데 그 광견병한테 물린 돼지 새끼인가 그거 뭔가? 그건 어디서 나타난 건데? 여기가 원래는 이 돼지들을 많이 키우던 섬이었는데 그 몇 년 전인가 구제역 파동이 나면서 이 섬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돼지들이 좀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섬에서 키우던 그 수천 마리 돼지를 어미 돼지 새끼 돼지 할 것 없이 다 땅속에다가 이 산채로 생매장을 시키는데. 산채로 묻어요? 그렇게 돼지 좀비는 산채로 돼지들을 모두 생매장하는 뭐 인간의 끔찍한 만행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좁은 구덩이 수백 마리 돼지를 그냥 산채로 밀어놓고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며 나오는 걸 보그랜으로 흙을 덮어 생매장을 하니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돼지라도 어둠과 숨막혀오는 죽음의 공포에 얼마나 휩싸여 있었겠어. 그 구덩이에서 땅속에서 채 죽지 않은 돼지들의 비명이 4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지. 죽어서 썩어가는 살과 원한에 맺힌 피가 구덩이 바깥으로 흘러나와 저런 좀비를 만든 것 같아. 그럼 우리도 물리면 좀비가 되는 거잖아. 나 죽기 싫어. 야, 너 죽고 싶어 죽어? 인간들의 탐욕이 만든 재앙인 거지. 우리가 다 돌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이고, 이제야 제대로 된 말 하시네. 당신 선생들이 여기 좀비섬에 학생 가두는 거나 돼지 구덩이 묻는 거나 걔 같은 거잖아. 우리도 위에서 교장이 시킨 대로 다 한... 교장 핑계 대지 마. 야, 아까 봤지? 선생들이 학생들 물어뜨려 좀비 만드는 거. 선생 새끼들이 다 좀비 만드는 거라고. 왜 선생 새끼 혼자 여기 처량하게 처박혀 있어? 너도 좀비 교장 따라다녀야지. 야, 뭐해? 문 열어. 야,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안 될 게 뭐가 있어. 언제나 지들끼리 물어뜨는 새끼들인데 제대로 물어뜨더라 그래. 아, 이런 미친 닭대가리 새끼가 진짜. 씨. 야, 심하잖아. 이런 씨발 새끼가. 야, 이런 씨발놈이야. 뭐가 심해? 아이 씨발 씨. 씨발 새끼야. 야, 뭐해? 아유 씨발. 아, 뭐 하는 거야? 아유 씨발 씨.
그렇게 학생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던 그때 정식은 드디어 교장실에 도착하는데요. 곧이어 황급히 교장의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치려던 순간 좀비가 된 교장이 나타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도교사까지 나타나는데 곧이어 정식이 좀비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려던 그때 간발의 사이로 지도교사 좀비의 눈을 따돌리는데 성공합니다. 우리 같은 시각 살아서 꼭 이 섬을 빠져나가자. 어? 좀비하고 미친 돼지들이 밖에 깔려있는데 어떻게 나갈 건데? 잘 아이들 간의 감정은 더욱 격해져만 가는데 넌 지금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오냐? 그럼 너처럼 징징 짜면 무슨 수라고 생기냐? 난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거든. 야, 더 많이 있고 나 없냐? 너 어차피 나가봤자 이놈저놈한테 몸 돌리는 일밖에 더 있어. 야, 이 좀비만도 못한 새끼야.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이 미친 새끼야! 조끝 새끼, 너 좀비만 대봐. 네 대가리 도끼로 확 찍어버릴 테니까. 헐시고, 누가 먼저 좀비 되나 보자. 난 네 대가리 공을 찰 거니까. 야야야, 아, 이럴 때수록 힘을 합쳐야지. 분열 들면 안 돼. 시발, 당신 좀 빠져. 좀비만도 못한 새끼랑 무슨 힘을 합쳐? 아, 미친년이 진짜. 뭐? 아, 나 시발. 그때 정식이 돌아옵니다. 정식이야? 어, 나야 정식이. 문 열어줘. 빨리. 어디 물리지 않았지? 야, 물리는 게 아니라 죽는 줄 알았다. 다은이, 다은이 못 봤어? 다은이? 다은이 어떻게 됐냐고! 너희들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어떡해. 다은이 어떡해. 야, 핸드폰 찾았어? 그렇게 힘들게 핸드폰을 구해왔지만 그 폰 역시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씨발, 이거 전화기 문제 있어. 그럼 우리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 거잖아. 너 그 재수없는 소리 작작해. 그럼 난 뭐 배울 수 있어? 아이 씨발, 빨리 깜놀아. 야, 우리끼리 분열해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왜 이성 있게 판단해요? 그런 사람이면 이성 있는 판단을 미친 교장한테 가서 대신 고양이 대신 널떡거려줘야지. 빨간 마을 오랜만에 옳은 말 한다? 닥쳐 좀비 대가리야. 그래도 교감 선생님이 우리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교장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녔으면서. 아, 시바야, 우리 밥이나 털러 가자. 밖에 선생들은? 그렇다 굶어 죽을 수 없잖아. 싫어, 난 안 갈 거야. 우리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먹고 좀 죽자 우리. 어? 쉽진 않을 거야. 여기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 없었던 아이들은 두려움을 뒤로한 채 근처에 있는 농기구를 들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정식과 친구들은 통신이 터지는 곳을 찾기 위해 따로 행동을 하는데요. 나도 따라갈 걸. 저 나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넌 뭐 할 거냐? 학교부터 때려칠 거예요.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렇게 장소를 옮겨 외부와의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나 실패였죠. 이 섬 전체에 문제가 있나 봐. 섬 전체가 그것들에게 감염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일단 이 섬을 탈출해야 하지 않을까? 난 양호실을 다녀올게. 같이 가.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셋이 다니면 선생들한테 걸리기도 쉽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같은 시각 양아치들은 음식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먹어대기 시작합니다. 내 고기도 없다. 그리고 이 와중에 정신을 못 차리고 술판까지 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어이. 이때는 진짜
진짜 힘들고 지겨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진짜? 응. 같은 시각 정식과 혜나는 서로의 속마음을 공유하며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난 그래도 싫다. 여기서 나가면 학교부터 때려치울 거야. 왜?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학교에선 싫어. 그리고 이 와중에 더러운 핑크빛 기류가 생기려고 하는데. 혜나야, 우리 꼭 살아나가자. 둘 다 뒤졌으면 좋겠다. 한편 이 와중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고기까지 구워 먹는 양아치들. 아 나 씨 화장실 좀 가자. 아 맞아. 아멘. 씨 좀비 새끼 오기만 해봐. 응? 이걸로 그냥 목을 탕탕 갈겨버릴 테니까. 그러던 중 한 일진 한 명이 겁도 없이 밖에서 소변을 보던 그때. 야, 근데 이제 그만 그건 창고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뭔 소리야, 야. 지금 거기 가봤자 어차피 다 좀비한테 물려서 좀비 됐을까? 야, 어차피 씨 우리 목이 있겠다. 이것다 그냥 다 쓸어버리면 돼. 할 수 있어 없어? 어? 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살아 나간다. 그때. 그렇게 좀비들의 습격에 혼자 살아남은 일진짱 광태는 좀비로 변해버린 자신의 친구들을 없애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한편 양호실에 갔던 철기가 백신 주사기 두 개를 가지고 이거밖에 없었어. 돌아옵니다. 미안해.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 철기야, 나가봐, 나가봐. 그렇게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린 사람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양아치 광태였죠.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교장이 들어옵니다. 야, 너 괜찮아? 야, 너 왜 이래? 그리고 강태 역시 좀비로 변해가는 중이었죠. 결국 광태에게 백신 하나를 사용하고 맙니다. 광태야! 광태야! 하지만 광태는 또다시 눌려버리고 말죠.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모든 좀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성공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고 이제 세 명만이 남게 되는데요. 저기야, 해나랑 새로 먼저 가. 알았어, 가자. 그렇게 가까스로 차를 타고 도망치려던 그때 아직 남아있는 좀비들이 그들을 쫓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한 해나가 철기를 찾던 그때 철기야... 그렇게 안도하던 그 순간 그렇게 가까스로 지도교사 좀비를 물리치고 친구들을 찾으러 갔지만 혜나야! 혜나야! 철기야! 안타깝게도 철기는 이미 안돼! 나 좀비가 되기 싫어! 좀비에 물려버리고 만 상태였죠. 철기야, 나 좀비로 변하기 전에 죽여줘. 같이 살아나가기로 했잖아. 갈 수가 없잖아. 갈 수가 없잖아. 포기하지 마. 그렇게 철기는 자신을 죽여달라 애원하는데 나 죽여줘. 나 죽여줘. 잠시 후 정식은 마지막 남은 친구인 해나를 찾기 위해 울부짖던 그때 그렇게 찾던 해나마저 좀비가 되어 있었죠. 해나야! 결국 정식은 마지막 남은 백신을 같이 가자 해나에게 사용합니다. 다행히도 백신의 효과가 있었는지 해나는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데요. 곧이어 해나가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며 인간으로 돌아오려던 그때 해나! 순찰을 나선 군인이 좀비인 줄 알고 그녀를 쏴버립니다. 혜나야 잠시 후 정식은 남아있는 좀비들을 몰살시키러 다시 교실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을 망쳐버린 것이 바로 너희들 학교야. 다음날 정식은 해나를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해나야 미안해. 이 끔찍하고 지옥같은 섬을
배를 타고 혼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너무나 삭막하게 변해버린 육지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정식은 좀비가 된 철기와 함께였습니다. 정식은 차마 좀비가 된 철기를 죽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뒤따라오는 좀비들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해나가 마지막에 죽은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